What can I get you? Do you have draft beer? 맥주집에서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달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What would you like?와 같이 말하는데요. 격의 없이 사용할 때는 What can I get you?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맥주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을 때는 What kind of beers do you have? 라고 합니다. 생맥주는 draft beer라고 하죠. 생맥주가 있냐고 물을 때는 Do you have draft beer? 또는 What do you have on tap?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와 같은 끝부분의 꼭지를 tap이라고 하는데요. 꼭지를 틀어서 맥주를 따라내는 데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일행에게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뭔지 물어볼 때는 What's your favorite beer?라고 말합니다. 병맥주는 bottled beer라고 하죠. 병맥주 있나요? 라고 할 때는 Do you have any bottled beer? 수입맥주 있나요? 라고 물을 때는 Do you have any imported beer? 와 같이 말하면 되겠죠. 도수가 가장 낮은 가벼운 술로 할게요 라고 할 때는 I'd like a light alcohol 와 같이 말합니다. 한 병에 얼마인지 물을 때는 How much is a bottle? 와 같이 말할 수 있고 생맥주 한 잔 주세요 라고 할 때는 A draft beer please. 생맥주 두 잔 주세요 라고 할 때는 Two drops of beer please. 맥주 피처 한 잔 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는 A pitcher of beer please 라고 말하면 됩니다. 기네스 1파인트 주세요 라고 할 때는 A pint of Guinness please 와 같이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500ml 정도에 해당하는 단위로 pint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What can I get you? Do you have draft beer?